현재 대한민국이 스피드스케이팅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센터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자랑스런 박지우 선수가 여자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지우는 제31회 동계세계대학 경기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는데요. 전날 여자 30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박지우는 이틀 연속 메달을 따는 놀라운 쾌거를 이뤄냈고 차세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기대주로 거듭났습니다. 장거리 빙속 여제 박지우는 여자 1500m에서 우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종목이 아닌 여자 3000m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던 것인데요. 최근 박지우의 행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종합운동경기대회에서 1500m와 3000m에서 메달을 휩쓴 건 박지우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해내지 못한 기록을 박지우가 당당히 올라섰고 메달 색깔을 금빛으로 바꾸며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섰던 것입니다. 이번 국제대회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연패를 달성한 그녀는 경기장 최고 기록까지 경신하는 등 단거리 최강자 김민선과 함께 장거리 종목에서도 새로운 유망주가 나왔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동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메달을 독점하자 현지 해설진들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남자 1500m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자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박지우와 김민선의 벽 앞에 노메달에 그쳤는데요. 이날 마지막 조인 18조 인코스에서 출발한 박지우는 아웃코스에서 젊은 유망주 안나 부르주아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선수인 부르주아는 올해 1999년생으로 과거 국내 대회 1500m 장거리에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북미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무대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기 때문에 박지우와 할만하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한 듯 압도적인 격차를 벌렸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렸을 때 인코스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박지우는 조금 느린 듯 보였고 오히려 캐나다의 안나 부르주아가 출발 속도가 빨랐는데요. 첫 300m 구간을 전체 5위에 해당하는 27초 2형으로 통과했고 부르주아 선수는 27초 12를 기록하면서 박지우는 평소보다 못한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회는 야외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실내보다 빙판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바람의 저항과 녹아버린 빙판 때문에 제 속도가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중반부인 700m 지점까지 박지우의 기록도 58초 32로 5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메달권과 멀어졌는데요. 그러나 박지우는 무섭게 스피드를 끌어올리더니 안정적인 레이스로 3위를 하고 있던 캐나다의 안나 부르주아를 크게 제쳤고 1100m 지점까지 박지우의 기록은 1분 30초 65로 역전에 성공하며 스피드를 유지한 채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후반부 펼쳐진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에 경기장 관중들도 환호했는데요. 박지우는 이날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유일하게 2분 4초대의 기록을 성공시켰으며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경기장 최고 기록인 트랙레코드까지 박지우가 달성했습니다. 전날 박지우는 여자 3000m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따냈지만 1500m에서는 메달 색깔을 금빛으로 바꾸며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섰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박지우의 폭발력 있는 질주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일본 매체들 역시 여자 대한민국의 금메달 소식에 대해 썼습니다. 매체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는데 반대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선 한국이 메달을 독점했고 일본 여자 선수들은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만 아니었다면 남녀통합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었다라며 또다시 한국이 일본의 발목을 잡는다며 분노가 크게 달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해설자들도 박지우의 후반 스퍼트에 열광했지만 올림픽에 두 번이나 참가한 박지우의 노련미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금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지만 박지우는 국제올림픽에선 매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취미로 스케이트를 접한 뒤 빙상부가 있는 의정부 경희초등학교로 진학하며 꿈을 키웠는데 재학 중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게 되어 스피드스케이팅에 입문했습니다. 2016 릴레암메르 청소년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 이어 매스스타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오르며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기대주로 거듭났는데요.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는 8위를 기록했으며 매스스타트는 준결승에서 떨어졌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매스스타트만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벨라루스 선수의 기권으로 차순위 자격을 얻어 1000m에 출전했는데요. 시합 2시간 전에 출장 가능 통보를 받아 트리코도 없어 김민석에게 빌려서 출전했는데 급하게 준비한 영양 탓인지 30위를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지우의 매너는 빛났는데요. 이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준결승 1조에 출전한 박지우 선수. 경기 후반까지 좋은 페이스로 레이스를 펼치던 도중 두 바퀴를 남기고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 엘리자베타 선수와 충돌하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로 인해 13위로 들어온 박지우 선수는 결승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는데요. 러시아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까지 맞이했지만 넘어진 박지우는 러시아 선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깨끗한 경기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의도성이 다분히 보이는 중국 밀어주기로
세계인의 축제에 가장 크게 먹칠을 했던 중국과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등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편파 판정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대현과 이준서는 심판이 라인 변경을 문제 삼으면서 실격당했고, 한국 선수들의 밀려 준결승에서 떨어질 뻔한 모든 중국 선수들은 심판의 도움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다음 치러진 결승에서도 1위로 통과한 헝가리의 샤오린 샨도르에게 주심이 한 경기에 페널티 2개를 주면서 실격시켰고, 반면 더 많은 파울을 범한 중국 선수들은 아무런 페널티도 없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였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반중 및 혐중 감정이 더욱 심해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행보를 보여 상당한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에 적대적인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직후 중국 역시 뜨겁게 불타올랐는데요. 한국에게 유감을 표하거나 조금이라도 연민을 가지는 중국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절대 다수는 한국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한국 선수 또는 헝가리 선수의 반칙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과거에 중국 선수의 반칙에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인지 한국을 옹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편파 판정이 아닌 자국 선수들의 실력으로 메달을 휩쓸었다 말했지만, 2022 ISU 월드컵에서 중국은 스피드 스케이팅과 더불어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 린샤오진이 출전했던 쇼트트랙도 은메달만 거머쥐며 참담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결국 올해 2023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중국은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일각에선 해외의 편파 판정이 먹히지 않자 온갖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 것이라는 여론이 나왔는데요. 한편 피겨스케이팅 김혜림 선수가 이 대회 여자 싱글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동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싱글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9년 크라스노야르스크 대회에서 박소연이 5위에 오른 것이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었는데요. 김혜림은 16일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의 올림픽 센터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66.1점, 예술 점수 65.82점으로 합계 126.43점을 기록했고,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73.73점을 더해 총점 201.6점을 기록한 김혜림은 미아라 마이와 사카모토 가오리에 이어 전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수확했던 것입니다. 김혜림은 올 시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두 차례 그랑프리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며 시즌 성적 상위 6명이 출전하는 파이널에 출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순위 5위에 올라왔는데요. 전 대회인 2019년에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개최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어버리며 2위에 올랐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을 내줘서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장거리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모두를 놀라게 만든 김민선과 박지우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